이게 안 걱정되나? 걱정되나? 어쨌든 오늘 태워줘서 고마워요. 잘 다녀오세요, 안 왔나? 집안하게 지내. 집안하게. 아이고. 여기 산래 땅고개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늘 불황제 무슨 마음인지 여기까지 태워주고 가네. 이거 집에 갖다 놓고 두 병 가갈까? 혹시 모르겠네. 남은 뭐 가오고 근데 안 죽으면서 해야지. 얘 하나 사가야 돼. 예, 반갑습니다. 오자필동입니다. 지금 여기 경주 산내 넘어가는 단곡입니다. 단곡에서 출발해 가지고 단석산까지 산행하고 단석산에서 박내 방향으로 하산할 겁니다. 키로수는 오늘 한 7km, 한 8km 정도 됩니다. 일단은 지도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숲 향기가 확 나네. 꼼따. 한 개 따먹어보자. 일단 맛을 봐야지. 시끄러라. 아이고, 시끄러라. 딸기 천지 몇 갈이네. 아니, 전부 딸이네. 제진이 딸이다. 왜 안 와, 이거? 와. 이 땀봉 따가 가시 다 찔리다. 큰일 났네. 간지러워 죽겠네. 와, 이거 왜 안 와? 이거 전부 딸기밭이다. 몸에 좋다는 은근키. 야, 이게 귀한 건데. 딸기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이제 산행해야지. 딸기 몇 번 먹었더만 입안에 딸기 씨가 다 이새 다 찡기 뿌렸다. 자, 이제 산행 시작합니다. 초입에 딸기밭에도 놀다가 땀 좀 흘리고 지금 바로 현재 경사가 많이 심하네요. 많이 가파릅니다. 초입은 아 다리가 지날라. 아 오르막 오르막 정말 시다. 야, 이거 딸기 또 있다. 아, 진짜 500m 올라왔네. 아, 딸기 냄새가 향기 좋네.
오, 향기 좋다. 야, 숲이 이빨이 우거졌네. 와, 지금 한 600m 지금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도라지 같은데. 와, 여는 햇빛이 없고 그늘밖에 없으니까 아, 여름 산행하기는 딱 좋으네.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에는 그냥 힘들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 자연을 이렇게 보고 뭐가 있나 없나 또 보고 느긋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야, 근데 이쪽에서는 골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시원합니다. 오르막을 치고 올라가니까 지금 왼쪽 종아리가 그늘이 안 풀려가지고 자꾸 피가 날라 그래. 다리 근육 좀 풀어가 올라가야 돼. 야, 근데 오늘 날씨는 덥긴 덥네. 땀이 지금 줄줄줄줄 흐릅니다 지금. 아, 이거 시원하네. 아, 귀에 여기 날파리 하나 붙어가 있다 지금. 아, 자꾸 귀전에서 맹맹거리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아, 나도 그 딸기 좀 따먹고 지금 온데 가시가 찔리가 간지러워 죽겠네이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오래 걸렸어요. 자, 이제 산행 들머리에서 지금 현재 1km 올라왔습니다. 이 오르막을 또 치고 올라가야 되네. 오르막 올라오니까 이제 또 평지가 나오네. 아, 여기는 평지입니다. 아, 이런 길만 가면 좋겠구만. 지금 능선으로 한참 왔습니다. 당곡에서 출발한 지 1.5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구간은 단석산까지 1.9km 9배 남았습니다. 아, 이거 좀 쉬었다 가야겠다. 자, 그래서 물 한잔 먹고. 물 한잔 먹고 또 출발했습니다. 또 오르막길이 올라와서 또 내려가야 되네.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내리막으로. 아,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빨래판. 오늘 빨래판 산행입니다. 빨래판 산행. 능선을 타고 왔는데 다시 내리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온 만큼 또 올라가야 되네.
자, 정상까지 1km 400. 1km 400 남았는데. 그래도 1시간 가야 되네. 앞에. 아까 그 아저씨들 올라가네. 저 능선, 저 정상이 단석산입니다. 아, 대가 말도 안 나온다. 갈증도 나고, 아침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추는 데라 다 묵고, 배도 부르고, 갈증도 나고, 야, 이쪽에 바람, 시원한 바람 올라옵니다. 와, 또 시원다. 와, 골바람. 이야, 그래도 가야지. 올라갑니다, 또. 오르막 하나 올라와가. 지금 앞에 또 오르막이네. 2.4, 이제 1km 남았네. 오케이, 연속은 2km밖에 안 되네. 자, 단석산 정상 이제 800m 남았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나무 이거 해야지. 우와. 벌써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을 몇 번이나 했는지. 여기는 날개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친하다 길이. 야생 흥흥킨데 이제 올라오네. 이야, 이제 정상 도착했습니다. 이야.
정상 인증사진 찍고 이제 하산합니다. 저는 당고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방내 방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기 순두산 옥녀봉 다 보이네. 아 이제 배고프네. 조금만 가가지고 간식을 좀 먹고 가야겠다. 역시 정상 올라오니까 좋네. 공기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제는 딸기 유혹은 안 받아야 될 건데. 볶음딸이다. 이야, 이거 유혹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야. 저기 우라 생식 마을이고, 저게 여기 오봉산이네. 아. 내려왔던 길 다시 올라갑니다. 아, 홍고박했네. 홍고했네. 아,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가. 신선사. 길 좋다고 길 따라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 방내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 시급했네. 다시 단석산 정상 올라왔습니다. 오늘 두 번 올라오네. 이야, 오늘 여기 두 번 올라온다. 야, 제 앞에 갔던 사람이. 식사 오했노? 예? 식사 오했노? 아, 나 아직 저거가 몰라고요. 아, 또 망하신다.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예? 커피 한잔 주이소. 커피는 있는데, 잔. 잔 같은 거. 잔이 힘드네요. 잔 주소. 예. 아따. 아까 그 앞에 밑에 내려, 우리 올라올 때. 예. 올라올 때, 그 밑에 들어. 예, 누구 기다렸나? 아니, 올라오다가 딸기, 그 이사가 딸기 따먹는다고. 에 딸기 다 따먹으면은 내가 한테 따먹으려고. 아, 또 얼마이시다. 이게 좀 산에 자주 다니시는가 봐요. 매주 나온다. 아, 주말만 되면 해옵니다. 이게 약간 덜 뜨겁지. 되십니다. 자, 예. 약간 덜 뜨거운데. 아, 이거 막걸리라 생각하고 마셔야 되네. 이 커피 상당히 좋은 거. 좋은 커피인데 오늘 저 향이 아니 오늘 덜 뜨겁네. 아, 좋네요. 도시는 거죠? 커피 중에 최고 좋은 거. 와, 이거 산에 와서 또 이래 또 맞네. 산을 좋아하니까 산을 왔네. 나도 어디서 본 사람이다. 아까제도 그 밑에서 그랬다. 어디서 본 사람이다. 라고 올라왔지. 집사람이 거기까지 태워주고, 난 이제 방내로 내려가려고. 아까 소지 와, 그러면. 이제 나 집사람 내하고 안 다니대요. 저거 지금 계속 찍히고 있나? 저거는 계속 찍히고 있나? 찍히고 다 나오나? 예. 어? 저거 내가 편집하면 되겠다. 편집해라. 이번에 좋은 것만 엮어요. 그래, 좋은 것만 해라. 그래,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상한, 예. 이상한 말 하는 것까지 나온 고 이상한 말 한 거 없니다. 이만큼 안 되는 걸 잡고 있네. 우리도 몇 명 있는데 오늘은 둘이 왔어. 예, 예. 놀러 오시소. 그래. 아이고, 오늘 저 산에서 오늘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정종복 전 의원님이신데, 또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잘못 내려가가지고 야,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아 이제 내려가는 길 찾았습니다. 박내 방향으로 백승마을. 박내지. 나는 박내지로 가야 되네. 백승마을 3.6km. 박내지 3.2. 아, 이제 팻말 잘 보고 가야지. 아. 확실한 거 맞대요. 아, 저는 박내지로 내려갑니다. 자. 아이고. 깜짝 놀랐네. 와. 어, 염소. 이리 와봐. 아, 내 진짜 놀랐네. 어? 와, 씨, 덩치도 되게 크네, 저거. 와, 씨, 놀래라, 진짜. 저 큰 게 옆에도 내, 몇 마리 되네. 와, 깜짝 놀랐잖아. 내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 저놈의 새끼들. 와, 여기 내 혼자밖에 없는데도 탐방로라고 글씨 크다나 써놨네. 솔직히 아까 염소 보고 지금 좀 하산하면서 계속 이 좀 쪼리기는 쪼리네. 내가 자꾸 주위를 살피는 거 보니까 뭐 나타날지 모르잖아. 아이고. 근데 뭐 설마 뭐 이 삐쩍 말른 얘를 잡아먹겠나. 길은 뭐 그런대로 뭐 중산로라도 별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지 길은 좋으네. 단지 사람이 별로 없다 보이지. 근데 원래 저는 이런 등산로를 좋아합니다. 혼자서 다니는 걸. 가다가 멧돼지도 만나고 염소도 만나고. 야, 정상에서 이제 300m 내려왔네. 박내지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야, 오늘
제가 솔직히 이 단곡에 올라와 가지고 단수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박내지로 향하는 이 등산코스는 오늘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어플에 지도만 보고 올라왔다가 정상에서 제가 한번 헷갈려 가지고 신선암 쪽으로 내려갔다가 그 정상에서 신선암까지 그 700m인데 제가 거의 한 600m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그쪽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그래도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약속 단곡에서 박내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코스를 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산길에서 또 오르막이 있네. 원래 산길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경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스에는 일반 산악인 등산객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 조망이 나오니까 일단 위치를 파악하려면은 한 번 정도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자 궁금하시지요? 저기 정상이네. 저기 정상인데 제가 저 반대편을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야 이게 경치 좋다. 천주암 송곳바위 20m? 20m 그쯤은 가봐야 안 되겠나? 일단 지도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천주암 송곳바위 일단 제가 20m 가봐야지요. 근데 송곳처럼 안 생겼는데 올라가는 데 있는가? 이거 풀로 찍어야 되네. 위로는 못 올라가도. 이야, 저 경주 남산이니까. 맞네. 이야, 어이구, 씨. 이야, 와, 다 빈다. 야, 언제 저 내려가나? 한 5일 나가지. 아이고, 나가야지. 조심. 시끄럽네. 손도 찡기가. 뭐야?
여기는 놀랬지. 아, 여기는 뭐 무조건 탐방로가 아니라 그럼 뭐 있나? 뭐 때문이라나? 여기서 직진하면은 근천 톨게이트 쪽으로 가는 근천 IC 쪽으로 가고 나는 이제 또 여기서 우측으로 우측 방향 방내기 2.1km 남았네. 뒤쪽 코스가 저 천주암 쪽으로 가다 보면 완전 급경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내려오는 코스라서 그런지 무난하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하산길이 힘드네. 올라가는 것보다 하산길 더 힘들다. 와, 진짜 여기 깨빡지네. 오, 저도 조망 한 군데 있다. 야, 좋네. 아, 이거 멋지네. 고프로네, 고프로. 비싼 건가 봐. 아, 이제 천천함. 아, 다 왔네. 지금 박내지. 아, 박내지하고 천조함은 또 틀려요. 틀리는데. 예. 바로 이기는 천이거든요. 예, 예. 이 서바다 같더라고. 아. 일로 내려가시면 남이. 아, 이거는 그럼 박내지. 네. 아, 천조함이고. 천조함. 천조함이고 지금 박내지. 가면 맞나? 만나기를 만나는데. 예, 예. 이 서바다 같더라고. 안 내려가고. 그럼 그 탐방로로. 걸로요. 이로 위험. 아니 본인은 일로 내려가시 나을 것 같아. 아니 나도 위험해도 괜찮아요. 자세. 들어가지 말고 왜냐 길이. 예? 우리도 처음 가가지고. 아, 아니 저도 처음 가는 길을 원해요. 아, 그래. 아니 예. 저도 처음이시잖아. 저기 바위에 황금손 황금손 붙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지금 30분째 지금 이 가파른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힘들다. 야, 이 길은 진짜 누가 다니겠는겨. 어, 오늘 찌꺼바네. 아, 힘들어. 저 위에서 보던 못이 저수지가 하나 보입니다, 지금. 야,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오, 오늘 두 번이나 오늘 헤매버려.
예, 반갑습니다. 우자필통입니다. 네, 오늘 단고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단석산 정상 찍고 잠깐 실수해 가지고 길을 다른 데로 그 신서남 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반대 방향 요 천주암에 지금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오는 것도 고발해야 돼. 와, 구멍을 막 하나. 이게 구멍이 안 막히네. 이게 쭉쭉쭉 나와야지. 이렇게 말해. 예. 돼야지요. 돼야지요.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겠네. 왜 여기 밖에 볼까요?